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무비입니다. 자, 오늘은 또 꿀팁 또 영상 만들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실시간 결투장. 와,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무빙 실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등, 전체 랭킹 37등에 챌린저는 지금 19등이고, 승률은 78%.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 많이 게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제가 하는 건지. 요거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강의라고 볼수 있죠. 일단 덱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일단 덱은 저는 린 보호지정을 쓰고요. 마덱이죠. 린 보호지정에 에이스, 연희, 카레론, 기리에 일단 요렇게 쓰고, 패스 뉴. 그 다음에 지원 영웅으로는 콜트, 플라텐 실베스타. 근데 거의 실베스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원으로 저는 실베를 씁니다. 요거 약간 취향이 있긴 한데, 저는 제가 쓰는 덱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스킬은 저주, 턴감, 정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영웅을 왜 쓰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먼저 린 같은 경우는 딜러입니다. 마덱이 방덱을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딜러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린 이렇게 하고 있고, 속속을 줬고요. 생생 이렇게 해서 속속을 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부활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템이랑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지향도 타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특히나 잠재 같은 경우는 저는 좀제 스타일에 맞게 좀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속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쿨증을 줬어요. 이 부분들은 또 저만의 약간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힐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플라튼을 잡을 때 굉장히 좋아요. 마덱도 플라튼 많이 쓰고, 방덱 특히 플라튼 잡기 힘든데 에이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 자리에는 타카도 줄수 있고, 뭐 다른 뭐 소공 33짜리도 솔직히 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에이스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속보를 착용하고 있고, 네, 축복에 요건 좀 약하죠. 축복에 이렇게 보호막 이렇게 있고, 치유하기요 사무반입니다. 감전 기절 쿨증 이렇게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킬로는 일단 턴감 이게 굉장히 좋고요. 출혈까지 있거든요. 출혈도 있고, 뭐 다른 것보다는 또 증폭, 죽었을 때 증폭을 남기기 때문에 뭐 죽은 제 온기라고 볼수 있겠죠. 예, 증폭을 남겨서 후반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에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연희는 일단 반격나면서 서브 딜러로 일단 넣었고요. 연희는 일단 상태 이상 장신구를 줬습니다. 마비의 기절. 그리고 역시나 속보를 다 줘야 돼요. 네, 속보에 흡혈의 반격 이렇게 줬습니다. 상업 장착하고 있고, 반격 수면 만듦증 이렇게 해서 서브 딜러로서 이렇게 줬죠. 요거 안 찍었네. 나 싫어하. 예. 자, 그다음에 카레론은 초반에 굉장히 좋고, 스킬이 내방포가, 그리고 반각을 가지고 있고, 우유화는 좀 6회로 좀 약하죠. 면역도 상태 이상 면역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상업까지 장착하고 있는 상태에 속속에 뭐 생생, 그다음 축복의 부활, 속공, 흡혈, 약공 이렇게 줬고, 약공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약공이 있을 텐데 결투장 때문에 조금 준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감전 기절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자, 이게 내광포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키리엘입니다. 키리엘은 일단은 마덱에 있어서 상당히 좋죠. 반사 면역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무효화도 상당히 많고, 치명타 환글도 올려주고요. 굉장히 좋은 영웅입니다. 얘는 뭐 델론즈로, 처음에 저는 델론즈랑 키리엘 같이 쓰다가 델론즈를 뺀 건데, 델론즈도 뭐 활용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델론즈도 좋고. 자, 얘는 일단 축복에 77% 권능 착용하고 있고요. 치확치댐 속공 이렇게 해서 3옵 장착하고 있습니다. 잠재 이렇게 해놨고. 자, 일단 요렇게 했는데 뭐가 좋냐. 일단 키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스킬은 요거 턴감, 관통의 턴감 같이 쓰는 유성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진짜 좋고요. 그리고 레골라스 요게 은근히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요게 방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도 거의 서브 딜러로 진짜 좋아요. 얘가 만약에 자리가 바뀌어서 뒤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레굴루스를 쓰면서 딜을 넣는 요런 형태도 있거든요. 기절뿐만이 아니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효화 추가, 요게 각성 스킬. 요거 저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요 같은 경우는 우리 체력이 좀 많이 없을 때 요걸 꼭 쓰면서 버티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데미지 증가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키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스킬. 일단 지원 스킬은 요것도 좀 취향을 많이 타는데 저는 이 세 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저주입니다. 저주 같은 경우는 후반에 플라툰을 잡기 위함으로써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실베스타와 1대1 대전에서도 저주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주 후반용입니다. 저주 또 루이도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저는 이제 후반에 많이 쓰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후반이 굉장히 좋은 스킬. 자, 그리고 버프 제거. 예, 뭐 턴감이죠. 이거 같은 경우 우리도 턴감이 되는데 상대한테 턴감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그리고 은근슬쩍 지금 요게 바뀌어서 최후의 공격이 바뀌어서 요게 불사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쓸 때 이제 요걸로 바로 제거 가능합니다. 롬브분들도 있고 가끔가다 크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 영웅에 크리스 잡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렇게 해서 버프 제거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정화. 정화는 많은 분들도 들고 계실 겁니다. 상태 이상이 많아요. 너무너무 실결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또 상태 이상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상태 이상이 걸려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 정화를 듭니다. 정화를 쓰면은 이 턴간 또 상태 이상 저항이 또 잘 안, 상태 이상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써야 돼요. 한 번밖에 못 써요, 거의.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쓰기 위해서 정화를 또 넣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 또 다른 분들이 쓰는 거에는 최후의 공격도 있고 네우가 있거든요. 그 네우의 카운터로 또 정화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정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중요한 점. 스킬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에 일단 오속보를 먼저 주시는 게 좋아요. 마덱이든 마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속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다섯 마리를 다 속공 보석을 주면서 초반에 선 스킬. 초반에 선 스킬로 상당히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속보가 일단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초반 스킬인데 초반에 턴감 스킬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턴감 스킬이라고 하면 이제 면역이나 무효화를 깎는 건데 네, 일단 뇌강포가 있겠죠. 뇌강포는 3번 때리고 3턴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덱은 또 유성우가 있죠. 유성우는 관통이랑 같이 해서 턴감을 쓰는 유성우도 있고 그 다음 에이스는 턴감이 있는데 에이스는 이제 출혈을 걸면서 턴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뇌강포를 먼저 활용을 하고 다른 스킬 다시 한번 턴감을 쓰면서 턴감 두 개를 쓰면서 초반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저는 좀 강조해 드릴게요. 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에 방덱전 할 때는 반대로 저는 린 스킬을 많이 써요. 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턴감도 되거든요. 턴감이 되면서 관통 같이 부여하면서 앞쪽 상대를 거의 뭐 초반에 굉장히 많이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린이라든지 진노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관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턴감을 또 활용하고 난 후에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킬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스킬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역시나 또 상황 판단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스킬을 썼을 때 가장 좋겠다, 상대가 어떤 스킬이 남았고 어떤 스킬을 썼을 때 내 체력이 얼마가 돼서 내 체력에 맞는 어떤 스킬을 쓴다든지 지원 영웅을 나온다든지 지원 영웅 나오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 영웅은 저는 마덱의 지원 영웅 실베스타를 추천드립니다. 실베스타가 나와서 네 이제 뭐 턴감을 하면서 뭐 연쇄각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로 플라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나올 수 있고요. 솔직히 말로 하면 예 쉽죠. 말로 하면 쉽기 때문에 게임 몇 개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일단은 보고 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공등 나오지. 바꾸면 항상 이렇게 되지. 이것은 진리.
이분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주현?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나랑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아닌가? 되게 낯이 익네. 진짜 낯이 익네. 우와, 안 걸렸다리. 뽕야, 빵야, 빵야. 대갈통, 야. 감점 많이 걸렸네, 애들. 애들 너무 고통받고. 와우. 증포. 플라트 증폭 패시브 받고 때려버려! 대가리 갈게 해버려! 아 그래요? 왕상이야 대가리! 이기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기도록. 와! 평타 만! 이거 싫어하냐? 데미지 이거 싫어하냐? 에스 좋네. 에스 넣기 잘했다. 개우 세네 지씨. 빙족 빙족 대갈빡 연쇄 대갈빡 죽날이라도 한방 이러면 죽날이라도 한방 이러면 소랄 꿀띠 에이스 넣고 이겨야 돼. 에이스 넣고 그냥 진다. 이런 멘붕이다. 끝할 양악이라니요. 아이고 말이 지나치시네. 실수하네. 실수하네. 엔젤 오소하라. 퀴즈 탐험 씨. 하나 씨. 자리 바뀌네. 자, 자리 바뀌어도 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지야! 개쩐다고요? 뭐 개쩝니까? 운이 좋은 거지. 나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운이 좋아서 이기는 거야. 운이 좋아서. 다 운이야. 알겠지? 난 잘하는 게 아니야. 와, 이거 지겠는데? 와, 나 뭐야. 실기로 가자고 몇 개 빵 하는데 가지야! 와 개 잘하네 방덱들 방덱들 진짜 너무 잘해 소공 안 나가네 오케이 굿 오케이 가자 이 판 끝나고 바로 신선대전 바로 한 판 갈래? 좋아 고맙다 컨텐츠 해줘서 걸어 씨 걸어 중 자, 플라튼 피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피가 안 차겠습니까? 거의 미쳤단 얘기죠. 종 한번 쓰고요. 면세공 나왔는데 큰일 났다. 어, 면세 안 쓰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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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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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턴 거 없는데 이런 거 야 이거 모르네 대가리 대가리 루디 부활 있나? 제발 없어야 되는데? 있나? 없네? 대가리 턴감하고 1대1 맞짱 가자 연인 버리고 연인이 고생했겠다 연인 너무 고생했고 연인 죽는다 여기서 각 나왔네 이거 집중하자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 아 제기가 벌써 돌아오네 와 빠르네 아 이게 왜 지금 나가냐 오케이
저주 가지야! 저주 가지야! 대가리! 이걸 이기네! 와. 자,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방송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쓸데없는 말도 솔직히 많고 그렇게 한데 스킬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거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 연결투장 팁 마덱편. 네, 무빙이 적었고요. 자, 덱은 역시나 린 에이스, 연이, 카레론, 기리에, 패슨 유, 요랑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일단 요랑이 낮아서 유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강조했죠. 소콤보석 5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하시는데, 약간 요런 것들 뭐,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하시는데, 이걸 목표로, 예, 하시는 게 좋고, 목표로 하시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딸리더라도 이거랑 비슷하게 뭐 스킬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래요. 자, 5속보를 착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초반의 턴감, 아까 말했던 내광포라든지 유성우, 1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초반을 조금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스킬, 뭐, 후반에는 저주, 적대적소에 뭐, 네, 버프 제거, 그리고 정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고, 마지막은, 좀 애매합니다. 상황 판단. 이거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실결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방송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하는 것만큼 도움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직접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뭐 두 판 정도밖에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하세요. 지더라도 많이 하시면은 분명히 상황 판단은 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알려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반응이 좋으면 다른 것도 좀 다른 꿀팁도 좀 가지고 오도록 할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결 꿀팁이었습니다. 안녕.